함께할 리포터 루미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부님들이 인테리어가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주부님 한 분과 함께 인테리어 전문가도 만나보고 인테리어 알짜 정보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본 주부님이 하고 계신데요. 오, 벌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주부님이 이 집 인테리어에 관해서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주부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 또 저희 아이가 아토피다 보니까 친환경 인테리어에 좀 특히 관심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좀 편안하고 아늑하게 꾸미고 싶은데, 사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주부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쁜 집을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에다 환경까지 챙겨야 되고요. 알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오늘로써 끝입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건강과 환경, 거기다 스타일까지 담은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가신데요. 사상철 디자이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부님께서 집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네. 그 좀 조언해 드리러 왔는데, 네. 건강하고 좀 예쁘고 아늑한 집을 원하시거든요. 아, 예, 좀 추천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집 애들이 좀 아토피가 있어서요. 네. 웰빙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봄철에는 아마 아토피가 더, 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업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서는 타일이나 벽지나 나로 천장재, 뭐 페인트 이렇게 관련된 소재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재도 중요하지만 또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께서. 그렇죠. 예. 화려한 것보다는 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요새 편안한 분위기는 그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로 프로방스 계열을 저희들이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프로방스 스타일을 꾸며본 작품입니다. 예. 그 소재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실 겁니다. 예. 아까 보니까 주방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예. 또 주부님이시다 보니까 주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독특하고. 그 주방에는 그 이제 타일을 소재를 좀 잘 쓰셔줘야 됩니다. 프로방스 싱크대로 하시면 그 앤틱 스타일로 되기 때문에 타일 소재를 좀 이렇게 앤틱되어 있는 걸 써주시면, 네. 부드럽고 편안한 감이 아마 잘 매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꾸미려다 보면은 고민되시는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어떠세요? 네. 아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고치고는 싶은데, 사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들지. 제일 문제는 이제 비용과 공사 기간이겠죠. 그래서 그 기간은 보통 이제 현장에 따라서 방 하나만 하게 된다면 한 이틀 정도, 또 전체 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거의 25일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아, 예.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아, 비용은요? 비용은 뭐 방 하나 정도를 우리가 소재를 봤을 때 한 40에서 한 150 정도까지. 그래서 어느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책정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춰 자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공 견적을 내는 동안 주부님의 얼굴엔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는 듯합니다. 상담이 끝나며 본격적으로 설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객의 의향과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객이 선택한 자재를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시연해보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시공 전에도 이렇게 완성된 집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요. 프로방스와 클래식 스타일, 고급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것, 각 공간별 견적부터 시공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첫 번째 시간, 이 프로방스와 클래식의 만남, 따뜻함과 건강함이 있는 인테리어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전통적인 느낌의 프로방스 스타일, 그리고 고풍스러운 클래식 스타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 집을 주부님과 함께 찾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지향하는 인테리어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거실이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예, 예.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인데 예, 좀 느낌이 새로워요. 어떠세요? 예. 꼭 유럽의 귀족들이 살 듯한 네. 그런 공간인데요. 벨벳 커튼도 예쁘고 클래식한 장식이 너무 독특한데요. 이 거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여기는 뭐 클래식과 프로방스로 같이 접목한 디자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왼쪽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얀 거는 그 도장 처리라는 거고요. 친환경 도장을. 그리고 이제 요 거울은 이제 요 넓이가 적기 때문에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이걸 이제 거울을 사용했고요. 이제 이쪽 뒷면에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은 너무 이제 채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채광을 좀 가리기 위해서 좀 아치 형식으로 같이 꾸민 디자인입니다. 예. 뒤쪽에 있는 창문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 발코니 알미늄 샷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황토 프레임을 세워서 패브릭과 같이 접목을 해서 고개를 디자인한 부분입니다. 네, 뭐 천장도 높고요. 네. 채광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시공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너무 참 집이 굉장히 좁았던 집이에요. 앞발코니가 한 1m20 나간 부분이 되고요. 위에 쪽은 한 60cm가 올라간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옆으로 늘린 반면에 그래서 좀 보기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보이는 것이 좀 장점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천장이 높으니까 아주 확 트이는데 지금 이 앞에 소재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저 황토 벽돌입니다. 그 데코로 나온 건데 가에는 그 데코 쪽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사각으로 이제 넓게 좀 나온 타일식으로 이렇게 제공 가공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황토 그 말씀 그대로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 벽뿐만 아니라 벽과 이 바닥재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바닥은 어떤 재료인가요?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좀 독특할 거예요. 아마 타일이 요게 450에 한 1200 정도 되는 이게 타일입니다. 요거는 자연 소재와 같이 이 옷도 친환경 제품인데 요거를 시공하기 전에 그 세면 바닥에다 참수 도장을 하고 그 위에 몰타르에다가 이 타일 시공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세면독이라든가 모든 그 이물질들이 참수 도장에서 다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이걸 시공을 한 제품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변화는 천정과 벽을 트고 거실을 확장하여 이전에 답답해 보이는 구조를 과감하게 변경한 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백의 미겠죠. 바닥과 벽은 베이지와 화이트 색상을 기본으로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프로방스 스타일의 감성을 살려놓았습니다. 앤틱한 가구와 소파, 커튼을 통해 느껴지는 클래식한 분위기는 포인트라고 하네요. 보다 환하고 넓어진 거실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게 아름다운 조명입니다. 봄 햇살에 머금은 꽃봉오리처럼 이 집에 생기를 더합니다.
무슨 주방이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이 타일 자재며 이 칠 모양하며 너무 좀 특이한데 어떠세요? 아니 아까 그림으로 볼 때랑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느낌이 더 좋네요. 요새 제가 프로방스 스타일 저 인테리어 스톤에 관심이 많은데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싱크대가. 맞나요?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부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타일을 붙여서 때 끼는 부분을 제일 신경 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끼지 않게끔 여기는 진한 세멘트로 여기서 이제 써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혀 때가 끼질 않는 부분입니다. 아, 이 타일이 혹시 예, 아까 전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봤던 그 친환경?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이제 그 매지 부분을 좀 백색으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이걸 구분을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걸레질이 잘 되고 틈새에 때 끼는 거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 주부님들의 걱정을 부를 수 있겠군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천장 칠이 굉장히 네네. 특이해요. 보라색인데다가. 아, 요거는 지금 도장이, 요게 이제 주부들이 좋아하시는 요새 프로방스 스타일인데요. 요게 이제 100% 친환경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성과 유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서 아마 소비자들한테 요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저희들 제품입니다. 네. 이 뒤쪽에 있는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 뒤에 있는 건 아마 후드 냄새 빠져나는 후드인데요. 이게 보시기에 좀 둔탁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기 버튼을 좀 내려주시면은 야, 이쪽에서 이렇게 그릴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릴이 이렇게 내려오면 생선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꼭 닫아주시면은 요 안에서 이제 구워지면서 냄새가 여기로 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에 이제 문을 닫고 밀폐적인 공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여기 나온 후부터는 이렇게 오픈형 주방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원래부터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넓었었나요? 아니죠. 옛날에는 이 부분이 거의 막혔던 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막혔던 밀폐된 공간을 요 주부들이 이제 쓰기 좋게끔 앞 채방과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주방을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꾸미면서 요 후드렌즈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네. 화이트를 바탕으로 한 밝은 느낌의 주방. 벽에는 푸른색 타일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아일랜드 식탁을 구성해 실용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붙박이장과 싱크대를 모두 친환경 페인트로 칠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 주방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이 무빙 후드입니다. 최첨단의 무빙 후드를 통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쾌적한 주방을 실현했는데요. 프로방스 스타일의 최첨단의 주방기기를 결합한 획기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사용하여 넓고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연출한 욕실. 앤틱한 디자인의 조명과 벽장식으로 인해 공간이 한결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세면대 앞에 놓인 벽돌 장식의 선반과 부드러운 빛의 조명은 아늑하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욕실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아파트 내부에 있는 정원 테라스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참 아무런 쓸모없는 공간이었어요. 예. 이 천정을 그 우열을 보면은요, 천정 그 부분이 이만큼이 바깥 공간이었어요. 아. 쓸모없는 공간을 이제 그 유리돔으로 해서 내려 세웠고요. 그 2층 부분에도 보면은 그 이 없던 그 2층 발코니를 달아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화벽돌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공간입니다. 네. 그 바닥 자세는 좀 특이한 거죠? 예, 예. 요거는 바닥 부분은 이제 우리 친히 쓰는 방부목을 쓴 건데요. 그 방부목이 그 우리가 시공해보고 나서 그 이제 그 좋지 않은 유독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부목 위에다가 친환경 페인트를 도장을 해서 그 위에를 도포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유해 물질을 많이 방지 안쪽으로 가고 있죠. 집안의 작은 정원, 이 집에서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살린 공간이 바로 이 테라스인데요. 나무 소재 테이블과 정원풍의 소품, 싱그러운 녹색 식물을 보고 있자니 공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천정은 거실처럼 높게 하고 한쪽 벽면에는 통유리를 배치하여 햇살 가득한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화벽돌과 나무 소재를 한껏 살려서 그런지 자연의 생동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보면 볼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공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한 가지쯤 생기실 겁니다. 바로 전체 견적인데요. 이렇게 예쁜 집을 꾸미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총 견적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테리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방스와 클래식의 만남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예쁜 집도 둘러볼 수 있고 또 인테리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오늘 이 집을 둘러보면서 이 집을 한마디로 로맨틱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졌는데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의 감성이 함께 묻어져 있는 이렇게 소중한 선물 같은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술 같은 인테리어 세상. 인테리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러분들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코리아 인테리어 브로드캐스팅.